우리는 자신들에 대해서는 참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참 많아요.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늘 내게는 관대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이런 마음에서 그랬어. 내가 하는 일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상대방 남에게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엄격하죠. 그리고 비판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다 옳은 일이고 이해가 되고 다른 사람이 하면 그거 좀 이상한 일이고 옳지 못한 일이다 생각하는 비판적인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하는 장점이나 좋은 일을 보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칭찬해줘야 되는데, 야,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십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의 공적과 좋은 일을 폄하해서 말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약간 빈정대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의 불행이나 악한 일을 보게 되면 그것을 덮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덮어주고 불행한 일이다 생각하면 손잡아주고 위로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을 덮어주기보다는 더욱 과장해서 부풀려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그 상처가 더 큰 아픔과 괴로움이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철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귀한 말씀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내게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내게는 아주 엄격하게 말씀 앞에 선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며 또 이해하고 또 포용하는 자세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자세인데 우리는 알지 못,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처음 그 마음은 사라지고 내게는 관대해지는 거예요. 내게는 내가 이런 일을 할 때는 괜찮은 일이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때는 신랄하게 비판하는 모습이 오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참으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두어 사람이 찾아와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후에 그 피를 자기의 제물에 발라 섞어서 제사를 드린 일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빌라도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아멘. 아멘. 빌라도가 행한 일로 갈릴리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게 되었다. 이 사실을, 이 사건을 말해줬습니다. 그런 사건과 함께 4절에 보니까,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6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아멘. 이 4절의 사건과 1절의 사건은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 샘물이 흘렀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바깥에 있는 기온 샘물을 끌어들여서
생수를 공급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물을 쫙 끌어들이도록 그 성 안에는 실로암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을 정화해가지고 깨끗한 물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큰 프로젝트를 냈습니다.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국책사업이라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생각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물질을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빌라도에 충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런 충돌이 생겨서 억지로 물을 끌어들이는 일을 하고 또 생수를 만들다 보니까 이 생수를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운 겁니다. 망대 높이 올라가서 혹시 사람들이 독극물을 탄다든지 잘못된 물질을 타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망대를 딱 지어서 망대에서 이 실로암 샘물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실공사야. 그러니까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18명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난리가 난 것이죠. 빌라도가 어떻게 하면 생수를 공급할 수 있을까에 좋은 생각에서 그 일이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람이 죽는 일로 시작하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항상 좀 거친 성향이 있고 북쪽에서 살았던 갈릴리 사람들은 아주 타협질적인 성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으로 와서 대규모 데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굉장한 어려움이 봉착된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다 그 피에 자기의 재물에 그 피를 발라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보면서 봐라 함부로 내게 하다가는 너희들도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이런 암시적인 메시지를 주는 사건이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따로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엄청난 재난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한다면 빌라도가 이렇게 악행을 행했다. 그리고 빌라도의 손에 죽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참으로 불쌍하게 되었다. 또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의 가족을 위로해 줘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하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 진행자를 문책하고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관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왠지 그런 관심이 없었어요. 빌라도가 악하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 아닙니다.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런 마음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기치 않는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성전에서 죽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랬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그들을 매도하는 의미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었어요. 대형 재난의 사고로 힘든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죄가 많았기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라고 매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런 태도는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악행과 불행을 보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들의 불행과 아픔을
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정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남이 어렵고 불행한 일을 쉽게 언급하지 말고 함부로 정죄하는 시선은 경계해야 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말하고 하는 이런 자세는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옳지 못한 행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빌라도에게 살해를 당한 갈릴리 사람들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찌 죽은 사람 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죽었고 우리는 죄가 없어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런 삶의 자세는 옳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인들의 지은 죄로 인해서 합당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닐 때 애매한 고난 속에서 신앙의 연단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면 내가 정죄한 그 값은 자기가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서로에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 말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내 말은 삶을 새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과 다른 사람의 악한 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생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가 받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과거의 일까지 상기시키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니,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거의 잘못까지 상기시키면서까지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향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 성도들에게 기도의 동력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옆 사람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기도의 동력자입니다. 또 그들을 위로하고 낙심해 있을 때 새 힘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자,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또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을 새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일으키는 일에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전도에, 우리의 목장 가운데 두셨다라는 이 사실을 인지할 때만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한강대교를 지나던 가운데 한 사람이 투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 빠졌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알기 위해서 119로 시작해서 경찰로 시작해서 이 앰뷸런스까지 다 와서 막 그 사람을 수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투하며 살아갑니다. 살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합니다. 병과 싸우고 괴로움과 싸우고 외로움과 싸우기 위해서 사투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생명을 끊기 위해서 한강대교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중에 그분이 한 사람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분이 그렇게 뛰어내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사람만 있으면, 딱 한 사람만 있으면 생명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위로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독한 말이 다른 사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었습니다. 성전에서 사람이 죽고 갈릴리 사람들이 죽고 그 피를 묻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로마 총독 빌라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도 그들의 마음의 생각에는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랬을 거야. 이렇게 남을 엄격한 자세, 자태로 평가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악행이나 불행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정결한지를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정결한가? 나는 정결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과연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어요. 나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정말 저들만큼 정결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 찾아온 그 무리를 향해서 빌라도가 죄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깨끗하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죄가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 잘못됐습니다. 이 사람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너는 죄 없냐라고 우리에게 다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확실이라는 뜻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확실히 망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짜와 방법이 다르지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속해 있는데,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우리가 아직 망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돼요. 엄청난 사건들을 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인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원하지 않는 질병과 뜻하지 않는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쩡한 이유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한 모습으로 서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심판받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고를 거울 삼아라. 거울 삼아라. 그 사고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지금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너무너무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불행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따뜻한 눈물이 있습니까? 내게는 그들을 향한 진실한 위로의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의 불행과 악행을 봤을 때 남을 정죄하는 입술을 멈추라. 정죄하는 입술을 멈추라. 우리는 입술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어요. 말을 많이 하면 상대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일단 말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말을 멈춰서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과 화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화해한다는 것은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정결한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평범한 죽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가야지. 이게 우리의 소망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한 죽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편히 쉬다가 가야지.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맡기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귀한 시간, 사명, 이것 때문에 내 힘을 다하여, 능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마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의 불행과 악행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들을 봤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들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마지막 기회일 줄 모르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 화평하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